이번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불교 관련 문제였죠. 정답률 여러분 너무하네요. 35%. 이거는 제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낸 문제입니다. 일단 불교 관련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상, 원효, 자 기타 뭐 균효, 자 기타 뭐 의천, 진율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제인데 이거를 사료를 좀 새롭게 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게 만들까? 이게 저의 지금 이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100점 맞게 해서 막 어나 100점이야 이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현장 정말 시험 그날 당일날 100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가시면 항상 당황하는 문제 못 봤던 사료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 갖고 주요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자, 풀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자, 목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100점 맞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 문제를 뭘 갖고 100점을 맞췄니? 자, 어떻게 100점을 맞췄어? 그랬더니, 스님, 저 의상이라는 게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의상이 잡히니까 나머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이 사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간은 열 곳의 절에서 교를 전하게 하니 북악태백산의 부석사, 그 다음에 남악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특히 이거 기출문제였잖아요. 자, 특히 고려의 균현은 자기가 북악의 법손이다. 그래서 화엄정을 내가 진정 계승했다.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은 아 화엄정의 의상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균효고. 그 다음에 자 남아까지 몰라야 되지만 어쨌든 자 남아에게 또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자 법궤 도서인 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상하면 화엄일승 법궤 자 법궤도 바로 그가 화엄일승 법궤도를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법궤 도서인 도서 자 도서인을 짓고 아울러 간략한 주석을 붙여서 일승의 요점을 모두 기록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의상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나는 균여고 다시 다까지는 몰라야 돼요, 여러분. 다는 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의상만 알아도 문제 풀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자, 1번. 관은 특히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 확장에 힘입어서 많은 절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엄식찰 몰라야 돼요. 화엄정에 많은 절을 세웠다. 이유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나는 대국통, 신라 불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덕여왕 때 자장이, 자, 황룡사 구추목탑을 세우죠. 자, 이 자장이 바로 최초의 대국통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자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나는 보현 10번과,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미 기출문제. 균현은 자기가 북악의 법순이다, 즉, 북악의 메인 라인이다, 내가 정통이다, 그러면서 보현 10원가를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 보현 10원가가 뭐였어요? 향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다의 법통을 계승한 승려는 고려 왕건. 여러분, 고려 왕건을 지지한 것은 견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남학, 이 관에는 견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지긋짐, 지금 아까 제가 다는, 지금 남학을 몰라야 된다. 그러면 리을 몰라도 돼요. 그거 제끼고. 그 다음에 의상이라는 키워드 잡으시면 의상은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는 것은 모든 수험생이 알아야 되는 거고 많은 절을 세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화엄십찰 이것까지 몰라도 많은 절을 세웠구나 이거였고 그 다음에 균현은 여러 번 기출됐던 고려 전기의 광종 때 대표적인 북악의 법선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보현 10번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잡으면 이거 거뜬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지문에 당황하지 말고 시험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 내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게 이거죠. 고려라는 사회 여러분이 종파를 좀 봐라. 우리가 너무너무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단은 자, 신라 하대 때 선종.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 고려 자, 신라 중대 때 의상의 화엄정 기억하시고 요 파트입니다. 자, 요 화살표 있는 의상의 화엄정. 그 다음에 의상이 죽자 그의 제자들은 북악파와 남악파로 나뉘어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고려 전기에 다시 자 오교 구산의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광종이 승까지도 두고 불교를 무지 강조했던 자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천태종을 연구했고 이게 의통 제가 다 광종 때.
그 다음에 또 균열로 하여금 화엄정을 통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균열가 교정, 특히 교정 중에 화엄정 통합을 시도하잖아요. 요걸 꼭 기억하시고, 균열은 자, 북악의 법선, 의상의 북악파, 즉, 이 북악의 법선을 내가 계승했다라고 했던 자, 인물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자, 이때 여러분이 영역을 확대하실게, 자, 고려 중기, 문종의 아들이었던, 바로, 자, 이 숙종의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의 해동 천태종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천이 죽자 다시 개경불교는 타락하게 되면서 무신집권기에 자 스님들의 자기 반성운동 이게 바로 신앙결사운동이었고 자 천태종에서는 요새가 조계종에서는 진우리 신앙결사운동을 펼쳤고 특히 진우리의 조계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 원간섭기에 불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또자 승려 보호가 원나라의 임재정을 통해서 불교 개혁을 시도하는데 특히 선종 구산의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종파 통합과 관계되어서 자 일단 제일 먼저 종파 통합 강조했던 게 누구였다? 원효의 화쟁 사상. 두 번째는 의상의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 들어오면 균효. 자그 다음에 또 지금 자뭐 나머지 스님도 있겠지만 특히 균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의 의천, 그 다음에 후기의 진울,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보우. 이 여섯 명의 스님들은 꼭 그들의 업적이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국가직에서 구급에서 불교 관련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이 중요한 불교 얘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4대 천왕부터 기억하라. 자, 4대 천왕 누구였다? 원효, 의상, 의천, 진울. 그러면서 자, 이들 4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는 여러분 훈련을 이 강의 듣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다시 피드백해서 자, 만날게요.